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충청북도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와 관련해 충북도는 최소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북도 의회는 통합 청주시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4석에서 3석으로 축소한다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을 위반하는 법률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인구 154만여 명의 강원도 국회의원 의석수가 9석인데 반해 인구 158만여 명의 충북도 국회의원 의석수가 7석으로 광역자치단체 간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2015 충북 자활 한마당이 13일 청주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충북광역자활센터와 12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등 7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자활사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9명에 대한 표창도 수여됐고 전시와 공모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매년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충청북도 자활 한마당은 그동안 자활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2015년 충청북도 농업기업 상생협력 페스티벌이 청주 라마다 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열린 개막식에는 한국 FTA 산업협회와 한국 농업 FTA 협회를 통해 국내외 농식품 유통기업들이 초청됐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시정 지사는 내년에는 페스티벌을 대폭 확대해 충북의 농식품 기업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상생 기반을 구축하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 참가한 해외 바이어들은 한국 농식품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2회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에서 참가 업체와 바이어 간 1:1 사전 매칭을 통한 수출 상담회가 진행됩니다. 충북도는 참가 업체와 해외 바이어 간 1차 사전 매칭을 완료했고 현재 추가 매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상담회에 참가하는 기업은 163곳이며 해외 바이어는 400여 명입니다. 도는 사전 교류를 통해 최적의 매칭과 실질적인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매칭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